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또한 러시아는 그야말로 파산 직전에 몰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몰렸습니다. 3월 3일 주식시장에서 러시아 주요 기업들은 일명 동전주로 전락해버렸는데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의 주식은 마이너스 99% 폭락하면서 한 주에 $0.01, 즉 한 주가 1센트밖에 안 하는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기업들의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의 주가도 마이너스 90%, 노르드스트림2를 담당했던 천연가스회사 가지프롬도 마이너스 99.8%로 폭락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기업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가 국제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잃어버려 디폴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경제는 여태껏 러시아가 겪었던 모든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한 단계로 등극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경제 위기의 결과 러시아의 신용등급마저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인 피치는 지난 2일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BB등급에서 B단계로 3단계 격하시키면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평가했는데요. 쉽게 말해 투자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 위험이 매우 큰 정크등급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JP모건, S&P에 비해 신용등급 점수를 좋게 평가하는 피치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러시아에게 심각한 경제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반성과 전쟁 중단은커녕 자신들의 현실을 숨기기 급급하며 내부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할 것을 제안하며 내부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평화시위를 하는 러시아 내 시민들을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범죄자로 몰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90세 할머니가 반전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돼 전 세계인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체포 소식에 러시아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리나라처럼 노인을 정중하게 모시는 문화가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시민들은 예의마저 저버린 푸틴 정권에 대한 격렬한 증오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할머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그라드 전투의 생존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러시아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의회가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자신들의 역사마저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러시아 정부는 더욱더 시민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국의 내부에 계엄령 선포까지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러시아 교육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해방임으로 묘사한 비디오 수업을 3월 3일 목요일 전국에 방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정당화를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며 발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탄압에도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라디오와 방송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해외 출구를 차단 중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거센 항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3월 3일 오전 보도에 따르면 이에 놀란 러시아 정부가 수도 모스크바를 봉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 혁명 또는 러시아 내전이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변동하는 정세에 대해서는 다음 속보를 통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